자꾸 개파 이렇게 하지 말았듯이 개파 둘 서는 사람 아닙니다. 의원님 다음 모임 주제 정해졌어요? 네. 어떤 그 저기... 강연자랑 좀 정해지셨는데. 아니 아까 말씀드린 저기 김태기 교수. 네. 그 어떤 요즘 노동 문제가 굉장히 저기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? 특히 민노총이 총파업도 하고 또 화물연대 파업 등 여러 가지 노사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부각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번 주제는 우선 현 아닌 노동 문제의 전문가이신 우리 김태기 교수를 모시기로 했습니다. 의원님 저기 공공 모임, 친윤 개파 모임이라는 지적이 아무래도 나오는데요. 어떻게 좀... 전혀 개파 모임 아닙니다. 아침 보셨잖아요. 여기에 우리 당내에 뭐 과거처럼 자꾸 개파하니까 이 지난 4, 5년 전처럼 당내 이 특정 이제 주자를 두고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이 결집하는 이런 모습의 개파를 생각하는가 본데 참 틀리지가 않습니다. 그것은 이 공모임은 우리가 여당이 돼서 정부를 뒷받침하고 또 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지 국민들이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?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모임이고요. 오늘 참석자들 보면 다양하지 않습니까? 우리 안철수 의원도 오셨고요. 또 여기에는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참여하셨고요.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또 뭐 의원들을 개개인을 보면 전혀 이 다른 개파 모임하고는 관계없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? 그렇게 갈 것입니다. 그게 바람이고요. 국민들의 바람이고요. 그럼 지켜봐 주시고 자꾸 개파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. 개파 줄 서는 사람 아닙니다. 그거 하면 개파하면 안 해요. 네. 뭐 이 다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괴를 같이 하는 모든 당내 의원들이 함께 하는 분들이고요. 또 다른 모임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봐 주십시오. 이 모임에서 사기 당권 주자를 좀 전혀 저게 이 정책을 가지고 이 노선과 정책을 가지고는 생각이 같이 이렇게 자주 모여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 같은 학교를 나오면 생각이 같아지잖아요.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면은 되게 이 뭐 이 비슷한 점이 생기지 않습니까? 뭐 그런 걸로 정책을 가지고는 같은 방향을 갈 수 있어도 특정인을 두고 좀 지지하거나 뭐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. 대통령님은 모임에 대해서 덕담이라거나 이런 거 보내시나요? 대통령님 저기 국정 운영하기 바쁘신데 이런 거 신경 쓰실 만큼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. 지금 현안 해결하기도 좀 귀찮은데요. 우리가 이 짐을 덜어내리고 뒷받침해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 모임이지 이게 무슨 뭐 이 정파적 시각을 가지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우리 당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대통령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생각이 목표는 다 같은데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견은 이게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목표는 같다. 115명 중에 69명만 오늘 참석하셨잖아요. 네. 나머지 분들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 뭐... 여기 의원총회 아니지 않습니까? 네네. 의원총회 아니고 공부하는 모임이고요. 네. 다른 분들도 의원들이 일정이 다 바쁘세요. 그래서 여기는 열려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좋은 분 오시면 와서 경청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회원들만 모이는 이런 저게 닫힌 모임이 아니라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는 이 오픈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혹시 공부 모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지금 그럼 다음에 다음까지 네. 김태기 교수님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. 아직 정해져 있는 네. 건 없으세요?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오늘은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게 된 배경이 많은 우리 회원들께서 이러한 모임의 성격, 또 모임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분으로 이 시대의 큰 선생님이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좀 모시자 이래서 모시게 된 겁니다. 오늘 또 참 좀 귀한 말씀도 많이 주셨고요. 우리 귀담아 들을 부분이 참으로 많았다 생각합니다.